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DJ 제용 제로투 공개일은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아니고요. 네, 그 제로투 영상을 입수했거든요, 제가. 여기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그거 하면 저 그만둘 거예요. 그만둘 거예요? 네, 네. 그거 그러면 네, 오늘 돼요, 제가 방송할게요. 아니요. 제가 방송도 제가 할 거고 그 공개 안 할 거예요. 그래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아, 그거는 이렇게 안 돼. 1초만. 안 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이거 인격 모독이지. 네. 아, 재중이 TV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보리님, 파란마음님, 네. GS님, 네. 핀님. 아마 저 네. 한 잔 마실게요. 아, 모자 주기. 모자 이거 너무 많이 써가지고 더러워요. 네. 네, 무릎팜 도사님 감사합니다. 재용 그러면은 제로투 아 이제 그만 금지어야 금지어 이제 조건 없어 어, 없어. 방송 재밌게 열심히 뭐 선물 주려 그랬는데 아 선물 받았어 생일 선물 받았습니다 기린 형한테 그 역시 선물계 짱은 현금입니다 여러분 현금 친구들 많이 주시고요. 네. 저 그러면은 네. 아, 저 오프닝 좀 하자. 그거 안 할게. 어. 제가 오프닝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이 모자를 쓰고 왔잖아요. 네. 저한테 만약에 네. 진짜 네. 고개를 조아려서 네. 제발 주세요 하면은 제가 네. 열흘 만에서 7인치 하나 드릴게요. 아, 그 네. 아, 선물 준다고. 네. 아. 고맙다. 이거를 그냥 드릴 순 없고 아, 잠깐만 지금 펑키 형 전화 와서 전화 좀 받아. 네네. 네. 그 네, 다들 형. 전화 안 받으시면서 방송 보시잖아요. 그죠? 네, 형 지금 방송 중인데. 저 지난주에 어, 그 통화하다가 시계 혼났는데 아무튼 그 기린 형이 이거 7인치 리믹스 아 에딧을 했어요 B면에 아시죠? RLBB 에딧이 기린이 여름 안에서 에딧을 해서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겠죠? 이거 구하기 힘든 듀스의. 올 여름 화제 음반인데 받았습니다. 네, 이따가 같이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오프닝을 시작해 볼까요? 저는 네, 타운온에어 진행을 맡은 DJ 재용이고요. 오늘도 기린과 함께 타운온에어 방송 시작해 볼 건데요. 네, 오프닝으로 들려드렸던 노래는 쿨랜더갱의 프루트맨이었습니다. 네, 쿨랜더갱을 제가 왜 틀었냐? 뭐 워낙 음악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이것도 뭐 부고를 알려드리는 거긴 한데 그 에이폴타운에 제이슨 리가 있다면 그 이 미국의 전설적인 소울 펑크 밴드 쿨랜더갱에는 DT 데니스 토마스가 있습니다. 준재희님 감사합니다. 네, 준재희님이 공감 누르시면 스캇 조던이 집 앞으로 와요. 네, 트래비스 스캇 조던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네. 그 이 채팅방을 트래비스 스캇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네, 저희는 타운온에어 방송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빨리 저에게 네. 조아려서 네. 저한테 아, 지금 부고 소식 하고 있는데 애걸 보컬 하시면은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네, 이 애걸 보컬 해달라고 애걸 보컬 해야 되네. DT 토마스가 네. 사흘 전 네네. 명을 달리하셨는데 네. 우리 팀의 제이슨 리와 같은 이 색소포니스트 네. 네. 플루트 연주자 네네. 그리고 쿨랜더갱의 퍼커션까지 때로는 네네. 담당하셨던 네네. 그 사실 이런 연주자 이 리그 안에서도 엄청난 전설이신데 네네. 사흘 전에 명을 달리하셔서 아. 쿨랜더갱 음악을 들려드렸고요. 네네. 네. 그게 오프닝이었습니다. 네네. 네. 오늘 요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쿨랜더갱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많은 음악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펑크 음악, 소울 음악, 형이 네. 하고 있는 뉴잭 스윙, 뭐 힙합 음악 모든 전반에 그 쿨랜더갱 음악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룰라에게도 영향이 가가지고 멜로디 표절했죠, 몰라도. 네, 아무튼 그 손을 안 뻗친 곳이 없으니까 네. 여러분도 이참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명을 달리하신 DT 토마스 네. 님께도 그
심심한. 네. 그 앞으로도 행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시작해 볼 건데요. 그 오늘도 신곡 소개하고 신곡 소개를 마치고 나서는 네. 이번 주 목요일에 후쿠오가 신곡 발표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후쿠오와 함께 이제 주애라는 친구가 네네. 보컬로 참여해서 되게 멋있는 곡이 지금 준비가 됐는데 네. 그분들 모셔서 얘기 나눠보고 재미있는 인터뷰, 여러분 후쿠오 대화 스타일 아시죠? 네. 재미있는 인터뷰와 또 최초 공개곡들도 오늘 많이 준비돼 있으니까 와. 방송 내내 와. 재밌게 들어주시고 마무리로는 네. 또 퍼프데이의 전화번호가 또 기다리고 있죠. 네네. 네, 제가 지난주는 전화를 좀 많이 안 받았어요. 전화번호 선물 이건가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조알이면 한 장 줄게. 조알을 달라고 조알이면 내가 조알일게. 아 그래? 응. 조알을 달라고 조알이는 것을 조알이면은 내가 조알여 볼게. 아, 네. 그러면 첫 신곡으로는 스캡타 그리고 제이발빈의 네. 널바나 듣겠습니다. 지금 또 제로투에 대해서 열띤 토론했는데 금지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거를 재용이가 못 갖고 가겠네요. 네, 스캡타 앤 제이발빈의 널바나 들으셨고요. 스캡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영국의 지금 이 몇 년째 최고 화제의 음악 그라임 스타일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는 네. 스타인데 요 앨범을 내고 지금 뭐 은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완벽한 은퇴는 아니고 제가 제이발빈이랑 이렇게 작업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 서권의 최고의 스타 그리고 영국의 최고의 스타가 같이 한국을 냈다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서 이거 뮤비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8월 6일 나흘 전에 발매된 나스의 네. 이제 퀸즈 대표 힙합 뮤지션 나스의 네. 킹스 디지스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킹스 디지스 2에서 요번에도 찰리 윌슨이 또 1탄에 이어서 또 네. 피처링을 한 곡이 있고 네. 라스 피처링 찰리 윌슨 네. No Funny Love 듣겠습니다. 이거 노래 되게 좋아요. 여보세요? 회복이 안 되네. 요거는 1년치 놀림감이다. 뭐 죄송하고요. 왜냐면 제가 이런 음반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갯밴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멤버들을 디테일하게나 이름을 안 봤나 봐요. 아니요, 많이 보죠. 네. 대중이 TV가 심한애라고 근데 막 이모티콘 이런 거 없이 심한애 딱 세 글자 한 게 네. 진짜 화가 난 거 같거든요. 아, 근데 여러분 네. 이거 몰아가면 몰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솔직히 뭐 모른다고 뭐라고 엄청 할 때는 엄청 하면서 아 부끄럽네요. 네 대단한 거 막 무슨 찰리 윌슨 생일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네 갯밴드랑 연결 못한 건 좀 심하네요. 좀 부끄럽네요. 제가 네. 일단 다음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네. 그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할 시간을 가져봐야겠어요. 해명은 없고 네 일단 갭 같은 거 입고 오면은 진짜 난리 난다. 갭 다음부터 저 갭 입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거 만약에 네. 제로투 추면은 이거 안 쳐, 어떤 안 걸로 안 할게요. 안 쳐. 놀려. 네. 아무튼 최초로 제보해 준 선주경 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오늘 처음으로 네. 웃었어. 여러분, 이렇게 갭밴드에 대해서 모르면 이렇게 음악인으로서 부끄러운 순간이 다가오니까 네.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되지 마시고요. 네. 네, 갯밴드 음악 많이 사시고요. 많이 들어주시고 네. 아웃스탠딩 싱글 DJ가 되려면 몇 장씩 꼭 사시고 네. 네, 아시죠? 네, 회복이 안 되네요. 네, 다음 네 그러면 저는 2021년으로 가서 여기 또 재홍맘들이 네. 재홍이 좀 그만 놀리라고 하는 분들도 몇 번 있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후쿠오가 저저번 주에 알려줬다고 그래. 난 이미 알고 있어. 배움은 끝이 없지.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알았냐면은 네. 그
갯밴드랑 찰리 윌슨이랑 연결 못 시키다가 옛날에 저기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찰리 윌슨이 같이 한 거 있잖아. I'm not the number. 그거 할 때 네. 그거 할 때 이제 저기 뭐야 승동이랑 많이 했었잖아 오며 가며. 네. 그래서 이제 타고 가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는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더라고. 아 지금 플라스틱 키드 형님이 갯밴드 네. 2가 갯밴드 2집이 아닌 거 아시죠? 요거 있는데 네. 요거는 그 룸 360의 네. 그 음반 코멘터리를 오랫동안 네.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 클래식 프레이즈인데 네. 네. 저것도 한번 네. 공부해 보시고요. 여러분 아는 척 하지 마 이씨. 여러분 갯밴드 아는 척 하지 마 이씨. 음악 하시려면 갯밴드 모르면 안 됩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네. 네. 아 나 이제 어디서 갯밴드 얘기하면 이제 네. 털릴 날만 남았네. 평생 갯밴드 얘기하지 말고 승도까지도 네. 얘기하지 말고. 네. 저는 그걸 오래 읽었는데 수준이 아니라 제가 그걸 썼죠. 네. 저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네. 360에서 재용이가 일할 때 네. 바이닐 재용이 설명으로 사신 분들 다 환불하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재용이가 네. 갯밴드 몰라서라고 써주세요. 아.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형이 박케이스 아시나요? 아, 네, 그 DJ를 무시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요. 네, 네. 그 박케이스의 재미난 이야기도 하나 있는데, 박케이스는 재미난 이야기보단 비극이 많습니다. 네. 아니, 나는 재미난 네. 얘기를 네, 하나 네. 하려고. 네. 박케이스 저기 뭐야 그 리드 보컬이 네. 머리를 항상 네. 그 하얀색에 가까운 금발로. 네. 염색하고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시스코가 처음에 데뷔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스코가 드루힐로 데뷔할 때 네. 그 머리를 보고 네. 그 당시에는 시스코가 네. 초짜니까 네. 박케이스 존나 따라했다고 예를 들어서 뭐 임영웅이 남진 따라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많이 놀렸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얘기죠. 재미없고요. 그 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조자 스미스의 신곡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그 내 사랑 조자 스미스. 네. 그 이걸로 화해를 해 보자고 오늘. 그 초반 엉망진창 화해 안 돼, 이거는. 일단은 넌 1년간 회복이 안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갯밴드의 네. 음악을 아시게 된다면 저는 네. 괜찮습니다. 네. 정신승리 노력하고 있죠. 정신승리 네, 하려고. 힘드네요. 네. 네. 조자 스미스 신곡 All of This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여기 지금 어글리덕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 또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네. 이 코로나 시즌에 그러니까 파티가 다 멈춘 요 코로나 시즌에도 유일하게 완전 흥했던 파티 음악 스타일이 하나 있어요. 뭐죠? 아마피아노라는 네. 이제 그 아프리칸 리듬에서 이제 파생된 요런 네. 클럽 음악인데 네. 읽지 말고. 네, 제가 쓴 거니까 읽어도 돼요. 네, 네 조자 스미스가 그 아마피아노 스타일의 곡을 네. 이제 하나 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마피아 스타일이 좀 어떤 스타일인지 간단하게. 아, 요거는 네. 들어봐야 안다고 하지 말고 그래도 들으면 알아요. 네. 아, 그러니까 그 리듬이 있어요. 아. 그 요새 선주경이 항상 네네. 그 추천하는 그 리듬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들으면 아 이게 요즘 맞아, 요즘 트렌드가 이렇지 하실 건데. 길티 비츠라는 DJ 프로듀서 분과 이제 같이 트랙을 냈는데 요 노래가 또 헤어진 연인을 이제 대차게 까는 가사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네네. 약간 조자 스미스의 약간 새침함도 느껴져서 되게 좋습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뭐 아는 척 해도 되게 믿음이 안 가네요. 아 이런 리듬. 네. 아셨죠? 네네네. 네. 요거 요새 인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주경이 네. 어글리덕이 정말 요 리듬에 푹 네. 빠져 있어서 네. 저도 즐기고 있고 주변에 많은 DJ들도 이제 DJ... 아마 이 파티가 네네. 돌아오면 다 이렇게 틀지 않을까 네네.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주경이가 모르면 죄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DJ 죄용으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모르는 건 뭐 자랑은 아닙니다. 네. 이제 아셨으면 됐고요. 재용이가 노래 네. 나오는 동안 정신승리의 정신승리를 업데이트해서 내가 모를 리가 있겠냐 이거 연기지 라고까지 업데이트 됐는데요. 이거 어디까지 가나 볼게요. 네. 아 그 그리고 이거 삐면 틀어주면 내가 줄게. 일단
진행 준비해온 진행을 제발 해보죠. 제발 틀어줘. 네, 여러분 Watch the Throne이 10주년이 됐습니다. 네. Watch the Throne이 2011년 8월 8일에 나왔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올해로 10년이나 됐는데 네. 그게 저는 벌써 10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10년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가져와봤고 사실 요 앨범이 지금 커버부터 번쩍번쩍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저는 우리 세대 힙합을 완전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이 대중음악사에서 맨 꼭대기로 올린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해요? 저도 이 앨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맨날 얘기하지만은 네. 저도 진짜 제이지 칸이 엄청 팬인데 네. 저 어릴 때부터 제이지 빠예요. 네. 근데 정말 이 앨범 마음에 안 드는 게 단 하나 있다면 제이지거든요. 왜? 이게 너무 멋있잖아. 노래도 너무 멋있고. 다 멋있어. 나도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건 별로고. 네. 아 근데 이것도 컨셉이니까 네. 괜찮아. 근데 이게 만약에 카니의 앨범이다. 네. 오케이야. 네. 근데 제이지가 혼자 이거 할 수 없어. 제이지가 약간. 근데 나는... 그래서 카니 웨스트랑 같이 한 거 아닐까요? 그치. 근데 이게... 나는 제이지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네. 요 바로 전부터 약간 네. 거만 떨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아, 그 전 앨범 마그나 카르타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네. 그 사실 귀엽나? 예전에는 되게 샤프한 마약상 같이 거리에서 진짜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거기서 올라온다. 그것도 좋아. 근데 개인적으로 뭔가 그 거물인 것처럼 떠는 게 뭔가 거기서 나는 멋이 없어 별로. 재미가 없어. 그 랩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움이 덜하고 여기서도 사실. 뭐랄까 좀 그냥 표정에서 뭔가 재미가 없다라는 느낌도 느껴지고 저는 반대로 진짜 거물은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상상하면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겠지. 나도 그 스토리가 멋있다고 생각해 그것도. 하지만 그냥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옛날 카니가 좋다 이런 사람들 뭔 소리야. 지금 카니 존나 멋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반대로 제이지는 옛날 제이지가 멋있다. 지금 제이지? 씨발 뭐야? 그 뭐 맨날 거물인 척하고 대통령이야 뭐야? 약간 이거는 그 뇌가 나이가 듦에 따라 그 네. 일어나는 되게 그 근데 카니한테는 그런 거 안 느껴. 카니는 갈수록 멋있어. 사람마다 다 의견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이 음반은 그럼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쉽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요걸 들을게요. 나는 네. 이거 멋있는데 굳이 네. 하나 뽑자면은 네네네. 제이지 빠져 이거지. 요거 근데, 요거 틀어주면은 제가 이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굳이 이 음반을 이렇게 네. 판으로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네. 이 음반부터 이제 실제로 그런 네. 당시에 가장 그 패션 업계 중심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제 음악과 같이 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것도 리카르도 티시 디자인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거 대단하죠. 이때 진짜. 지방시 네. 스타일을 카니에랑 제이지가 막 입고 막 했었잖아요. 비디오 같은 것도 네. 뭔가 그냥 너무 맞아. 이쪽으로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적절하게 멋있는 게 다 네. 합쳐져 있고 네. 제이지 혼냈다고 네. 제뱀님이 하시는데 제가 퍼프데이 끝나면 데이지 하려고요. 진짜 나 반대한다. 네. 그리고 요 음반 네. 지금 들어볼 건데요. 네. 그 아 이게 비닐로 두 개 들어있구나. 오케이. 네. 오케이네. 와 이거 지금 아 이거 네. 블랙 바이닐이구나. 네. 저기 풀키 형 이거 혹시 못 받으셨으면은 제가 챙겨놓겠습니다. 네. 여름 안에서 여기가 A면이고 여기가 B면인데 네. 기린이 그 은퇴해 있던 기린이 복귀하면서 요 리믹스 네. 요 에딧을 발표했는데 네. 꿈을 이뤘습니다. 자신의 RLBB라고 자신의 어릴 적 우상 아티스트와 함께 믹스를 제가 했습니다. 우상인 아티스트와 함께 이제 네. 7인치를 같이 발표하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이지 미워하지 마세요. 제이지 좋아하니까 네. 좋아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도 그러면, 좋아해요. 네. 이 여름 안에서 RLBB 에딧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네요. 이거 두 장 있으면 또 그 네. 이제 막
저글링? 네, 열심히 할 수 있겠는데. 네. 근데 저도 여유가 없어서 두 장까지는 못 드리고. 그러게요. 요게 진짜 품귀 중에 품귀 현상이 네.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저도 네. 어떻게 구하나 했는데. 요 안에는 이제 그 네. 미공개 사진. 이런 거, 이거 현도 형이 막 4,000장 중에서 몇 장을 네. 고른 거, 직접 고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뒤에 이 사진을? 요게 다 미공개 사진들이야. 아. 그래서 4,000장, 뭐 3,000장, 2,000장, 1,000장, 뭐 몇백장 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듀스의 멤버 이름은 제가 다 알죠. 네. 넘어가고요. 그건 다행이다. 네. 다행이죠. 네. 아무튼 그 여러분 갯밴드 잊지 마세요. 패밀리 밴드입니다. 네. 네. 인생 잘 살았다 이데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현도 네. 형이 요거 믹스 마스터 너가 알아서 해줄래? 이래서 네. 제가 이렇게 마스터 이렇게 맡기고 믹스 해가지고 네. 들어본 다음에 수정할 거 다시 수정해서 이렇게 보내고 뒤에 크레딧 어떻게 들어가면 좋냐? 이래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쓰는 크레딧 같은 거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이랬더니 형이 전화로 내가 잘 살았구나? 고맙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저는. 울었어? 아니요. 그때는 안 울었어요. 울먹울먹하네 지금. 제가 원래 네. 눈이 살짝 이래서 네. 우냐고 네. 지금 울고 있냐? 네. 아니, 네. 근데 저는 원래 눈이 좀 이렇게 좀 촉촉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취했냐? 눈이 좀 원래 촉촉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음반도 들었겠다. 네. 그 오늘 중요한 음악 레슨도 했겠다. 네네. 이제 레이블 소식 해주시죠. 그리고 재용이 약점도 하나 잡았겠다. 어떻게 레이블 소식 하세요? 네. 네네. 네. 레이블 소식. 네. 뭐 이거 내가 쓴 거 아니네? 아 여기 내가 쓴 거구나. 자 12월 목요일 저희 후쿠 싱글이 발매되죠. 주애랑 같이 한 거. 네. 이게 저는 진짜로 그 전주 저저번 주도 얘기했지만은 네. 좀 마음에 들어요. 후쿠 이제 디스코그래피 중에 네. 어떻게 보면 좀 후쿠가 이제 좀 시장을 점령해야겠다. 네. 라는 포부. 네. 이게 대중성이건 아니면 음악 시장이건. 네. 이런 이 프로듀서들, 우리 DJ들 좋아하는 음악 시장이건. 네. 좀 이 노래로 좀 이름을 그래도 예전보다 한 발 더 알릴 수 있겠다. 라는 좀 그런 내용이 전달을 드리고 싶고,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 마일드 다운 시티라고 저기 후코 바이닐 네 후코 바이닐이 나왔죠. 새 프로젝트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 또 저희의 절친인 김봉현님이 글을 또 써주셨어요. 엄청 길게 네. 작은 글씨로 써있네요. 네네 네. 이렇게 써있는데 요게 내용이 인상 깊은 구절 한 두 개 읽어주세요. 아예 처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길이는 후코 앨범인데 길이는 90년대를 일회성 향수가 아니라 삶의 태도로 받으려는 아티스트다. 어쩌고 저쩌고 후쿠오를 알게 된 건 그가 에잇볼타운에 입단하고서부터다. 후쿠오의 음악을 듣자마자 그가 에잇볼타운에 준비된 멤버임을 깨달았다. 이러면서 후쿠오는 이미 몇 년 전에 이 작품을 완성해 놓았다. 이러면서 스타일까지 갖춘 인상이다 등등 해가지고 뭐 영향받은 뮤지션들 그리고 어떤 악기로 했고 뭐 등등 뭐 기대된다 이런 내용 써놨거든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근데 이 후쿠오가 이 음반 나온 날 네.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얘 라이브도 재밌으니까 네. 들어가봤어요. 근데 계속 막 이 음반이 라이브는 안 들어가요. 야한 앨범이라고 막 하면서 이 아트워크에 대해서 막 자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돼도 안 되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재즈가 원래 여기 약간 이거 색소폰 불고 아니가 트럼펫 불고 하는 게 약간 재즈 느낌 나잖아요. 야경에다가. 아 근데 맞는데 그 이거 그려 주신 작가분이 그 애슝 작가님이었나? 네. 하여튼 그분이 되게
되게 귀엽게 네. 다 이런 거 다 디테일하게 잘 그려주셨는데 네, 네. 여러분 이 LP 진짜 야한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보라색 야한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하는데 아무튼 어차피 많이 안 보니까 괜찮고 네. 후코 라이브는 음반 자체는 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제가 아까 선물 받아서 들어봤는데 저희가 김봉현님을 네. 계속 우리 초대를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연락을 한번 드렸는데 네. 같은 시간에 네. 또 글쓰기 모임이 계속 정기적으로 있어가지고 아, 힘들다고 하셔서 네. 다음에 한번 또 좋은 기회 보실 하고요.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에서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네, 좋아요. 네. 마일드 다운 시티에서 네. 이 후코가 야하다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 컨셉적으로 그냥 홍보하는 것 같고 그래서 후코한테 물어봤어요. 요 앨범에서 어떤 노래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도쿄라는 이 비사이드의 첫 번째 트랙을 들었으면 네. 좋겠다 해서 지금 듣겠습니다. 네, 글쓰기 모임 파토 시켜주세요. 네, 요런 비트 테이프 네. 음반이고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소식 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저희 레이블 소식은 아니고 네.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소식 알려드리면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네. 광복절이라는 소식을 이제 후코라는 뮤지션의 도쿄라는 음악 듣고서 알려드리고 네, 여러 가지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네, 네. 8월 15일 그리고 팀 NY 또 EP가 나온다는 팀 NY 네, 네. 마피아 소식 알려드리고 아, 네. 그 마피아 친구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 저도 최근에 연락 안 했어요. 네. 단체방 만들었는데 마피아 단체방 만들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13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네이버 나우에 네. 이제 윤우 형이 음악을 틉니다. 아, 네. 드디어 나오는군요, 윤우 네네. 형. 네. 그렇게 그래서 15일이 대체임으로 16일 날 직장인분들 다 쉬고 저희 사무실도 쉬는데 저희는 또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그날 미팅이 하나 있고. 일단 네이버 나우 윤우 형 나오는 거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에이펄 타운 저희가 서머 할러데이 투어 원래 여름마다 투어 하잖아요. 8월 20 그런가? 네, 8월 20일 날 8월 20일 날에는 미리 알려드린 이유는 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알려드린 건데 8월 20일 날 네이버 나우에서 에이폴 타운 서머 할러데이 투어가 방송이 됩니다. 한 5시간 할 것 같아요. 많이들 봐주세요. 거의 모든 놈들이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려고 짜고 있어요. 네. 주경이도 해야죠. 네. 기대가 됩니다. 아직 사실 안 짜서 연락을 많이 안 드렸어요. 에이펄 타운 이제 멤버들한테만 물어보고 5시간은 많네요. 시간이. 근데 한 네. 30분씩만 틀어도 또 아티스트가 많으니까 하고 이러면 네. 5시간 네. 금방 갈 것 같아요. 네네네. 뭐 마피아도 부르고 네. 마피아들도 부르고 팀 NY 네네 네. 검은 아이도 나오나요? 검은 아이 나와야겠죠. 오 근데 검은 아이 스케줄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검은 아이 기대됩니다. 저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네네. 오늘 제가 한번 털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빨리 그러면 네. 급한 대로 네 오늘의 게스트를 네, 광고 보고 부르기 전에 광고 보겠습니다. 네. 내가 좀 틀어봐. 어? 방송 해야 되는데? 아, 안 되는데. 하이볼? 네, 아 광고가 빨리 끝났네요. 네, 아직 후코와 네 주인 앉으세요. 네. 네, 앉아서
일단 먼저 자기소개 하실래요? 네. 네 아니면 다 오면 할까요? 후코랑 같이 할까요? 네네 좀만 기다려주시고 그러면 네 아직은 다들 이거 보고 계시니까 빨리 들어오시죠. 네. 아, 후코가 여기 앉아 있어. 자기 얼굴이 여기 잘 난다 이거. 그대가 아. 그대가 거기 앉아. 안녕하세요. 형, 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아, 가자. 네. 네 후코 그리고 주애 두 분 모셨습니다. 이쁘다라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일단 되게 약한데. 좀 더 가까이 들어오세요. 네, 좀 더 가까이 들어오시고 저희가 옆으로 가면 되니까. 네. 자기 소개 네, 해주시죠. 후코부터. 네. 안녕하세요, 후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더 앞으로 들어오세요. 네. 더 앞으로 오세요. 말하실래? 나 해줘. 형 있으세요? 있어 있어. 네, 저희는 다 있습니다. 프랑스 텔로. 프랑스. 네. 후코 너무 자주 나온다고. 후코 무스 발랐네. 그림 같은 주애님이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 따줄게요. 저 뒷면 광고 찍고 싶어요. 아, 네. 이게 그... 딱 90도로 따라야 돼. 아, 예, 예. 180도로. 아, 너무 많이 나온다. 아, 180도. 아, 너무 많이 했나? 180도, 180도, 180도. 아, 이렇게요? 아니, 세워, 아니, 세워, 아니. 세워, 세워, 세워. 아, 그냥 걸려요. 이거 본인이 드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따르셨네요. 네. 저도 세. 다른 거 주해주려고? 세게 먹어. 저거 좀 음료수 네. 좀 따라줘. 나 좀만 더 따라주면 안 돼? 네, 일단 짠 하시고 네, 저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술 마시는 게 주가 아닙니다. 네. 네. 일단 뭐 인사밖에 안 하셨는데요. 네. 오늘 근데 코코만 나올 때는 시청자 수가 좀 안 났는데 아, 네. 주해가 네. 오니까는 한 30분이 더 보고 계시네요. 네. 와우. 네, 다들 주애한테 궁금하신 점, 후코한테 궁금하신 점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터뷰 나누면서 추상화 같은 네, 주 계속 참고해서 네. 대화 나누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지냈는지 좀 얘기해볼까요? 2주 만에 또 출연인데 아, 네. 2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네 뭐 했더라? 2주 동안 네. 어떻게 하면 더 멋있어질지 연구도 많이 하고 네 다음 답이 있어 주엔... 답이 있어 그래 답이요? 아니 만족을 모르는 답이 스타일이라. 답이 있냐고요? 얘기해 줘. 죄송합니다. 후코 얼굴이 미래다. 아고 미래 인류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되게 아, 비관적이잖아요. 진화론 진화론인데 네. 네. 후코 뒤에 앉았는데 제일 앞에 앉아 있는 느낌. 친근한 거죠 그럼. 이거 착시가 블록 맺는 아, 네. 후코 티셔츠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네. 사장님 어때요? 눈이 흔들리고 있고요. 네. 후코 쿠션 이런 거 형. 괜찮잖아요. 후코한테 네. 궁금한 점 하나 넘어가서 네, 그 주혜님은 지금 여기 저기 둥이 누나님도 남겨주셨는데 살비아라는 신곡 발표를 며칠 네네네. 전에 하셨죠. 저희 그 스타게이트 나온 날 같은 날이었던 걸로 제가 네, 같은 날 제가 네. 12시에 나왔고 먼저 네. 저도 되게 잘 들었고 저희 멤버들 중에 특히 그 신독 형이 야 이거 들어봤냐? 막 이런 거 되게 좋았다고 맞아요. 저는 그날 네. 녹음하는 날 갔었어요. 맞아요. 그때 녹음실에서 같이 봤어요. 같이 집에도 오고. 근데 요 노래를 또 우리 그 친구 프로듀서 또 위대한이랑 같이 해가지고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다들 바쁘게 지냈는데 실비아 곡 소개 한번 네, 곡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살비아, 네, 살비아. 네. 곡 소개 해주시죠. 네. 살비아가 네. 사루비아, 한국에선 사루비아라고 아, 부르고요. 네. 꽃. 빨간 깨꽃 네, 말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건 그냥 어떤 캐릭터 닉네임 같은 거고요. 네. 네. 살비아 자체는 저, 나 자신이자 네. 네, 연인이 바라는 모습에 이제 맞춰진 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설명이 좀 90년대스럽게 미사여구가 너무 많네요. 의미가 너무 많네요. 네, 제가 의미 너무 많이 담는 네, 스타일이라 딱 들었을 때 딱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 같으니까 네네. 짧게 들어볼까요? 네네. 네. 주애의 신곡 살비아 네, 사루비아 혜정님이 되게 팬이신가 봐요, 주애님. 아, 저 혜정 씨 네네. 네. 저
처음 2018년도에 싱글 냈을 때부터 되게 좋아해 주셨던 분. 찐팬 분이 들어와 계시나 보다. 형 고마워요. 주의 주의 살비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주애님의 신곡 살비아 네. 들으셨는데요. 조금만 더 앞으로 와달래요, 다들. 네. 저 뒤에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너 지금 얼굴이 너무 이상해. 원숭이 같지 나 앞으로. 저 얼굴. 주애님, 주애님 미성년자 같은데 술 마셔도 네네. 되나요? 미성년자 같아. 제가 더 어린데. 네. 아, 제 후코가 동생입니다. 어, 저 좀 더 멋있게 나와요 앞에 보니까. 맞아. 제가 더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언니 나 8살이야. 몇 살 차이야 그럼? 근데 주에는 보니까 여자 팬들이 되게 많네. 그런 거 저도 같아요. 저도 그래요. 거기 위에 소파 앉자. 너무 폭주하네. 아 근데 그 둘이 또 작업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근데 둘이 작업을 한 게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네. 또 이전에 또 어떤 어떤 작업을 했었는지 포크 엄청 얻는 것 같아요. 네. 아 전에 네. 음료수 좀 작업을 언제 처음 했더라? 언제 처음 작년, 만나게 됐어요? 작년인 것 같아요. 뭐 그럼 작업 빼고 둘이 이렇게 처음만 처음 이제 알게 된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처음 만났을 아. 때가 1년 아 1년 됐어. 1년 마철 사인할 때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 음악 어디서 소문을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는 좀 긴제도 돼요. 제가 볼 때 뽑는 보컬 여자 보컬들의 특징이 있어요. 영어로 노래 다 잘하잖아요. 다 멋있게 하고. 근데 한글말로 하면은 다르긴 하지 좀. 네, 그 느낌이 진짜 다르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더 멋있는 거예요. 약간 조선 샤데이 느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쿠세도 없고 목을 밝게 톤에 그래서 작업 한번 해보자 했는데. 또 저음이 되게 멋있게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주에 기억나는 게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어 기억 안 나 근데 이제 아예 옛날로 가서 이스트쇼 작업할 때 부은지 형이 여자 보컬 찾는다고 할 때 이제 후코어도 그렇고 여자 보컬 찾는다고 하면은 저도 그때 이제 막 보컬들 많이 찾을 때니까 이제 이 친구 어떠냐 이 친구 어떠냐 할 때 그 중에 이제 약간 재즈한 거 어울릴 것 같은 곡 있으면은 주애를 계속 추천을 했거든 둘한테 그러다가 후세는 일본어인데 그러다가 이제 지니를 알게 됐는데 지니랑 알고 보니까 둘이 알고 있었나? 네, 네. 조금 알고 있었어요. 아 맞아 맞아 그냥 인터넷 친구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둘이 술 한잔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둘이 친하구나 이래서 옛날 사무실에서도 녹음 한 번씩 하고 그래서 저기 백고동 가가지고 소주도 한잔 하고 맞아 그때 맛있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슬슬 이렇게 친해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마침 또 진이 또 네. 인사를 해주는데요. 네. 인친 네. 저 그때 그래서 네. 기린 씨가 이렇게 네. 연락 먼저 해주셨었잖아요. 저 그때 진짜 너무 기뻤었어요.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아 근데 딱 와서 진이랑 이렇게 셋이서 백고동에서 술 한잔 하는데 나는 진이가 술을 되게 강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이는 오히려 이제 주애가 진짜 술을 잘 먹어. 그리고 나도 그냥 뭐 잘 먹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뭐 마시니까 진이가 오히려 방어를 치더라고. 이러면서 자기는 찔끔찔끔 먹고. 씬, 진, 주의 내 마음속 TLC라고 네. 씬, 독이 네, 남기셨고요. 씬, 독. 네. 그렇게 또 셋이 친하죠, 또 음악하는 친구들. 네. 아. 그렇게도 한번 콜라보 해야죠. 씬, 진, 주. 네. 네. TLC처럼. 코코는 왜 이렇게 네. 인자해 보여요? 진주. 신, 진주. 신, 진주가 그룹 이름이 되는 것 같아요. 뉴펄 어때요, 뉴펄? 뉴펄? 그러니까 신, 진주. 신, 진주, 아. 그거는 안 그래도 저희도 생각한 거 있어서 윤우 형도 비트 있으면 보내주시고 짜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진주 뉴펄 시스터즈 MPS 멋있다. MPS
네, 이름은 정해졌고요. 네, 네. 작업만 하시면 돼요. 6벌 2판은 좋네요. 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뭐 첫인상도 얘기를 좀 했지만 이제 둘이서 신곡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네. 어저께인가 이제 공개가 됐죠. 뉴띵이라는 네. 곡이 이제 네. 곧 있으면 나오는데 내일 모레 나오는데 네. 이제 그 곡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아, 네. 일단은 이거 네. 옛날에 공개한 적 있나요? 없죠, 없죠. 기린 형이 계속 그 노래를 이 노래 좋다라는 설명을 그 노래가 했고. 엄청 좋은 곡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공개한 적은 없죠. 이거는 약간 재홍 형과 이야기인데 형이랑 모노네온 리믹스를 하면서 네네네 재밌는 거예요. 애시드 네. 재즈 음악도 많이 추천받고 네. 더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해서 네. 데모를 여러 개 만들어봤어요. 악기 연습할 겸 네. 만들어봤는데 네. 여기서 좀 더 풀어서 대중적이게 해보자 해서 만든 애시드 재즈스러운 음악이고요. 애시드 재즈라고 이렇게 하시면 또 네. 약간 그 설명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어떤 특장점이 있나요? 그 음악이? 재즈 펑크 같이 뭔가 네 들어줘. 유명한 곡들 뭐가 있을까요? 뭐 제미로콰이나 뭐 자미로콰이 뭐 인코그니토 뭐 브랜뉴 헤비스 요런 그 영국에서 이제 시작된 소장르니까 네, 근데 이 친구 자이언티, 그거를 자이언티의 시스루는요? 자이언티 학교 선배님, 고등학교 선배님. 네, 아무튼 그런 스타일의 노래를 만든 거죠. 네, 거의 만들었는데 네. 제가 작사도 하고 작곡도 네. 편곡도 다 해보고 네. 뭔가 딱 했는데 제가 잘 어울릴 것 같은 게 주인 거예요. 역시나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작업은 작사 작곡까지 다 후코가 하고 이제 노래만 제가 노래 도와주는. 근데 보통 그렇게 다 하시면 지난번 작품처럼 직접 노래를 하실 수도 있었는데 제가 왜 안 했나? 이제 제가 그 장단점 말하는데 장점은 네. 피처링 스트레스가 없어서 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단점은 제가 제 노래 못 듣겠어요. 작곡하는. 근데 처음에는 그런데 네. 계속 듣다 보면 괜찮아요. 저도 원래 노래 할 마음이 없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처음에 부른 건 저도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애랑 그 신진주 친구들한테 계속 들려줬어요. 어떠냐고. 부끄러운데 그래도 제일 보컬들이 너무 친하니까 되게 좋다고 저한테. 일단 안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후코가 말할 때 그 느낌이 있는데 그게 노래에도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약간 좀 어리숙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후코는 일단 그 좋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좋다고 생각하니까 들려주는 거라서 그쵸, 안 기대하네. 좋다고 할 수 없죠. 붓고 어때? 그래서 이게 비록 내일 모레 이제 공개가 되는 노래지만 여기 타운온웨어는 최초 공개 맛집이기 때문에 네. 또 제가 또 얘기를 잘해서 곡의 일부를 또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와. 네. 헬로 프롬 재팬. 요 노래에서 요 노래가 되게 저는 이게 그 중간만 변곡점이 되게 많은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재밌는 파트가 많아요, 이 노래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재밌어 하는 그 파트를 싹 들려 드리고 여러분들이랑 어떤 느낌인지 좀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재밌겠다. 네. 후쿠오와 후쿠오 피처링 주의 뉴띵 목요일에 발매되는 곡 최초 공개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곡이고요. 네, 역시 뜨거운 반응이. 네, 이 시청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연령대들이 다 네. 20, 30대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클래식 하이도 생각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추억의 네. 롤러코스터. 네. 롤러코스터 생각날 네. 수 있고. 저는 약간 그 하우스가 살짝 가미된 유로 R&B 뭐 이런 느낌도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네, 반응이 좋은데 플라스키 형이 네, 플라스키 형이 이거 제목 신빙이라고 다른 제목으로 네. 클래식 하이 잘걸요? 아 이렇게 공격도 하네요 이제 네, 방송 나와서 네, 저도 되게 그래서 이 노래 들었을 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좀 곡이 되게 네.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재미있는 파트가 네. 많은 곡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일렉트릭 색소폰 들어갔으면 하우스를 울지죠.
아니 아까 아, 이거 써 있는데 네. 제이슨 형이 와서 녹음하고 오셨는데 태원아 신곡 좀 들어보자 그러더니 딱 틀었어요. 그래서 계속 포커형이 맞아 즉흥으로 하시는 이 라인 드럼이 어때? 이러고 하시고 아 근데 색소폰 믹스 하나 만들어도 어울릴 것 같긴 해. 그냥 에딧으로 와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제이슨 형이 아까 딱 듣고 바로 탐을 내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면 공연할 때나 네. 이런 곡을 아 너무 좋겠다. 헤드폰으로만 해도 멋있을 것 같긴 하다. 밴드 세트도 멋있을 것 같아. 아무튼 네. 이 뉴띵을 최초 공개를 해봤는데 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네.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요 노래 관련해서 뭐 그런 뭐 작업하면서 재밌었던 얘기 뭐 이런 거 있나요? 그 재밌었던 얘기가 여기서 얘기를 좀 하게 그런 게 그 작업할 때 재밌었던 얘기가 내일 공개가 되거든요 또. 아 아예 이제 영상물로 네 저희가 네. 작업기를 아, 찍었어요. 아 작업기가 있구나. 네, 네 그거 약간 인트로만 보여줄 수 있나요? 아 근데 그거 얘기하니까 저 주혜랑 좀 어색해져요. 혼자 어색할 것 같은데 지금. 아 오늘 할까요? 지금 그 인트로만 살짝 그 작업하러 만나는 거 어, 네, 뭐, 그 두 분이 괜찮으시면 그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조금 어색해질 수 있어. 괜찮아?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차피 내일 여기 몇 명 계셔? 한 135분? 네 140분은 저기 뭐 어차피 내일 저희가 후쿠오 주회의 후진타운이 공개가 되는데 그거 다 보실 거니까 또 아, 후진타운이 돌아옵니다. 네네, 보실 거면은 저기 요 작업기를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요번에는 작가가 필요 없었던 게 제가 작가를 했거든요. 그 여기 엔진저랑 같이. 근데 그 내용적인 면에서 제가 요새 체인지 데이지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작가 면모를 좀 충분히 뽐냈다라고 할 수 있어서 이게 준비가 되나요? 감동받았어요. 엔진저님? 네. 어, 네. 된 것 같습니다. 오. 솔로신 분들은 진짜 심장 네.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 그 큰 거 옵니다. 네. 나 진짜 이거 적응이 안 돼갖고. 네. 뉴스레터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뉴스레터도 마저 가야 되죠. 제가 요새 너무 바빠서 죄송합니다. 네. 선주기 형 망자. 지금 갈 수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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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네, 살짝 봐보겠습니다. 네. 끊을 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안녕하세요. 아, 오늘 누굴 만난다고 그러는데 기운이 좋아요. 날씨도 좋고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정말 잘해주려고요. 여기는 제 작업실 앞인데 가끔 제가 어린 아이들 보면서 힐링도 하고 아주 좋은 곳이죠. 매미 소리가 좋죠? 여기서 만나게 돼서 되게 의미 있네요. 잘해줄 거예요. 뭘 잘해준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와. 와. 잠깐만. 아, 근데 총각이기도 하고 연애하는 것도 맞으니까 틀린 건 아니네. 총각 연애하다. 그렇게 보더니만. 자, 총각 연애하다 유행 시키고 그 아니야. 끔찍하다. 아, 이거 아, 제목 네. 이거 뉴띵 제목 이거 정해진 거예요? 올라갈 때 제목? 뉴띵 데이트요? 아 뉴띵 데이트예요? 네. 후진타운 총각 연애하다는 네. 되고? 아 네. 후쿠오 연애하다로 할까? 후쿠오 연애하다? 후쿠오 총각 연애하다. 네, 저는 그 프로를 좋아하는 게 하트 시그널 그 네. 체인지 데이즈 그런 거요. 네. 다 먼남 먼녀들이 나와서 약간 막 이거잖아요. 뭔가 이런 건데 제가 좋아하는 거 짝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짝 머슬 특집 이런 거.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나와서 2PM 춤 3주 연습해서 막 간단하게 보여주고 그런 순수한 마음이 너무 멋져서 그런 것도 아, 좋아요. 이 영상에도 그런 게 나오나요? 그것도 사실 작가가 다 있죠. 그것도 섭외죠. 음악 잘 만들어서 다행이다 진짜. 손짓 저게 모임 하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네. 멋있지 않나요? 스웨트
대한 총각 연애야. 네, 아무튼 이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누난 내 여자니까. 요거와 더불어서 사실 요 편은 이제 요 편 말고도 또 네. 다른 컨텐츠가 또 준비가 돼 있다고. 네. 저는 또 들었는데 또 영상 콘텐츠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엽기가 있다면은 네. 반지도 있어요. 네. 어. 그 반지를 잡는다. 약간 이거면은 네. 그 다음 건 약간 이런 느낌. 아, 맞아? 네, 정리하면은 이 노래를 라이브 버전으로 약간 에딧을 만들어서 아, 라이브 콘텐츠도 하나 음악이 나오고 다음 날 공개가 맞아. 될 예정이에요. 약간 살짝 다른 음악인데 네. 또 같은 곡이죠. 그래서 네네. 그것도 저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콘티 짰죠. 는 아니고 이거는 이거 실화 바탕입니다. 실화 바탕. 저희가 약간 카메라만 설치해놓고 카메라만 설치해놓고 저희가 관찰 카메라로만 한 거를 이제 컷 편집만 한 거라서 네. 저라고 왔는 거야? 내가 물어보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네. 와,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다들. 아무튼 요 뉴띵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이제 일폴타운 채널로 많은 네네. 이런 영상물과 네네. 음원이 나올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네. 제가 들려 드렸지만 음악은 진짜 좋아요. 네, 그래서 다들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 음악으로 홍보합니다. 네, 네, 네. 아, 좋은 음악 되게 재밌는 방식으로 이제 또 풀어 나갈 기대가 되고요. 네. 근데 여기 주혜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뭐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촬영 현장에 있었는데 후쿠오가 촬영할 땐 의외로 조금 소심하고 맞아요. 주혜가 오히려 막 이거를 잘 리드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누나답게. 즐기면서 하신 건가요? 즐기긴 즐겼죠. 네. 데이트니까 뭐 즐겨야지. 재밌게. 대박. 제가 원래 네. 연하 좋아했는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 때 내가 팁 주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해. 1초만 더 있다가 하면 좋을 것 같아. 조금 좀. 이거 왜 하는 거야? 좀 더 망설이는 거. 연하 좋아했었는데 와... 계열 받네. 이렇게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더 괜찮을 것 같아. 안 궁금했는데래. 반응이 좋네요, 여러분. 몇 살 차이에요, 그러면? 두 살 차이요. 두 살 차이네요. 손가락 입에 넣지 마. 넣지 마, 진짜. 근데 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 후진타운이 나가고 진짜 하트 시그널에서 연락 오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뮤지엄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몰라, 나 하트 시그널... 그거 노리는 거. 거예요? 아, 만약에 형 그런 거 들어오면 나가세요? 재홍이 형... 아니 저는 생각 없는데... 형 나가세요? 나? 네. 나 나가지. 저도 나가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시고요. 저는 타운온웨어 해야 돼가지고. 나는 어떤 의미로 나가냐면은 네. 나를 희생해서 네. 재홍이를 띄우겠다. 너네를 띄우겠다. 나 희생할게. 이런 의미로 나가는 거야, 나는. 아닌 것 같고. 나 가서 제로트 출게, 이거야. 너가 안 추면 내가 출게, 이거야. 저는 제2의 심호 형님이 되고자. 다음 질문 들어볼까요? 하트 시그널. 하트 시그널 역대 최저 시청률 나오고.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도 네. 그 비즈니스로 나가는 거니까 거기 다 하트 어택 시그널 아니네요. 네. 심쿵 시그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그 총각 연애하다부터 네. 지금 연애 프로그램 다 작가 있어요. 작가 이거 다 있는데 그럼요. 내일 공개되는 후진타운은 작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관찰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거짓말. 시청자 게시판 폭발. 거짓말 안 합니다. 네. 아, 오늘 채팅창 되게 뜨거운데 순서가 있지. 계속 브론즈 형도 나가고 싶다 이런 건가요 혹시? 근데 네. 브론즈 형은 나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우리끼리 하나 찍을까? 다 같이 짝 같은 거?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니까. 상대 일단 너도 나와야 돼. 뉴펄 나와야 되고. 뉴펄 나오고? 뉴펄 나오고. 그 외 친구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이랑 신우 형이랑 저랑 이렇게. 네, 그건 아이디어니까. 제 멋있는 조합으로. 멋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재용이랑 민영이랑 그 MC를 해. 그럼 되겠지. 나는 그냥 안 할래. 난 타운 온웨어 하면 좋을 것 같아.
재용이가 오늘부로 에이폴타운 계약이 끝났답니다. 여러분 재용이의 앞날을 감사합니다. 응원하고 네. 네, 행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축하하며 한 곡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유라 나오면 재용 나간대. 오 진짜요? 아 그 주혜님의 추천곡 들어볼건데요. 네. 나가네 나가네. 그 안 나간다고는 안 하네. 주혜님한테 추천곡을 제가 하나 알려달라 그랬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라산 패터슨의 네. Spend the Night을 네. 추천해주셔서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 같이 잠깐 듣겠습니다. 아 지금 둘이 어디 나갔다 왔냐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반바지 신고 연애하다. 라산 패터슨의 Spend the Night. 치마보다 짧. 그러니까요. 혹시 이 노래를 추천한 이유가 있나요? 아 이 노래는 제가 네. 비교적 최근에 알았는데, 되게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뭔가 제가 걸어가면서 그냥 어쩌다가 듣게 됐는데 네. 너무 그 기분이랑 느낌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그 라산 패터슨 노래 다 들어봤는데 네. 뮤지션 자체가 뭔가. 네. 그럼 혹시 그 찰리 윌슨이 갯밴드 멤버인 거 아니었어요? 아니 아까 너무 치열하게 건강을 하셔가지고 네, 네. 저러다 둘이 싸우는 거 아니냐고 제가 자꾸 그랬는데 이거 보고 제가 교육 하는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냥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럼? 그럼? 아, 저는 형 편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저 재형이 형 편이에요 항상. 네 여러분 갯밴드 네. 영원히 기억해주세요. 아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희 그 데이트할 때 좀 그 두 분이 데이트할 때 제가 영상에 안 담긴 질문이 있어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동성도 하면 재밌겠네요. 네,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후코님은 만약에 진짜 만약에 어제 이렇게 데이트를 해가지고 잘 됐어. 네. 근데 부모님이 반대해. 네. 그러면은 만약에 주혜님은 부모님이 반대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무릎 쓰겠습니다. 사랑을 택하겠다. 부모님을 설득하겠다. 네, 설득해야죠. 누구 하나를 제하는 게 아니라 설득 무조건 할 겁니다. 호코는? 저는 부모님만큼 그 마탱이 감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너 다음 거 이렇게 쓰나? 아니 부모님이 진짜 아니라 한 건 진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분이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주위에 본 적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작업실 왔는데 아버지가 대화도 했잖아. 아 그때 딱 도착했는데 제가 헬멧을 딱 벗고 처음 가는 거라서 문이 어디지 하고 아버지가 들어가려는데 딱 마주쳤어요. 그 아가씨 누구냐? 그래서 아 저 작업하러 왔네. 아니 이쁘더만 그 잘해봐? 이렇게 후쿠 아버님이 또 유명하신데 합격! 그때 그 것도 있었잖아요. 밥 먹을 때 그 저 그거 뭐였지? 그 후쿠 뭐였지? 그거라고 아내들 사랑 짜장면 짜장 그 저희 그 라이브 촬영한 날 짜장면을 시켰는데 그 후코 작업실이 후코 아버님 작업실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상호명이 그 앞에 있어 거기다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그 배달하시는 아저씨께서 오시면서 왜 여기다 시켰냐고 요 사장님 이거 배민도 안 하고 배달 시켜실 분도 아니고 짜장면도 안 좋아하는데 여기 뭐 가족이냐고 그래서 저보고 아들이냐 그래서 아니요 저 친구가 아들이에요 이랬더니 아 저 친구가 저기 자제분이라고 이랬더니 주위에 보면서 아 저기가 큰딸내미셔 이러길래 아니요 저기는 여자친구예요 이랬거든.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강압적이네. 네. 이제는 그 원래 동네에 소문이 진짜 많이 나잖아요. 네. 옆집 짜장면 오면 저 집 아들내미가 네. 딸이 진짜 끝내줘. 아 딸이래 그 여자친구가 섹시가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게 주혜가 네 되게 어른들이 네. 좋아하는 예의도 되게 바르고 네
네, 잘 들었고요. 네. 아니, 오늘 준비한 이만큼 게 많아서. 우리 친하다. 네, 네. 정말 친하다. 네. 아, 그것도 있거든 있잖아요. 주혜가 어머니한테 제 사진 보낸 적 있어요. 아니 자기가 보내래요. 같이 네. 사진 찍었는데. 찍었는데 아무 엄마한테 보내봐. 반응 궁금한 거예요. 제가 항상 그 40대, 40대 어머니들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믿고 있어서 보내보라고 했는데 엄마한테 세 글자 왔어요. 누구냐. 약간 경계하시는 아, 느낌으로. 누구냐. 아니면 끝내준다. 아니면 진짜 괜찮아서 어 이게 누구야?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 뒤로 그러면은 계속 물어봤을 텐데 아... 집요하게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아 합격이네. 주영이가 이런 후쿠오를 감당하는 주에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고. 어마어마하죠. 당근 흔들어 달라 해가지고. 네. 변우민. 친언니는 안 된대요. 우리 언니가 아까 안 된다고 했어. 나도 안 된대. 너 화라가. 어, 아 됐어. 그래? 인사. 아 근데 친언니가 얼마 전에. 또 그 저기 사위감을 데려와가지고 네. 집에서 너는 언제 또 사위감 데리고 오냐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둘째 네. 사위 보고 싶다고. 첫째 사위 보니까 네. 좀 궁금해지셨나 봐요. 아 요새 누구 만나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만. 네. 근데 엄마가 되게 설레셨나 너무 막 들떠 있더라고요. 아. 사위감 보니까. 부모님들은 또 사위감 보면은 또. 이렇게 상상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런가 봐요. 다음 주 주말쯤 아니 뭔데 그 생각에 잠긴 척 하지 마. 왜 갑자기 진지해. 후코 뭐예요? 다들 후코 공격하느라 난리 났는데 주에 지키자고 다들. 감사합니다. 네 그 저는 골반을 네 아 웃겨. 그 이제 음악 얘기로 돌아가서 아까 처음에 그 두 분이서 출연했을 때 위대한 vs 후코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오늘 주혜님이 저한테 최초 공개곡을 보내준 것 중에 위대한 프로듀서랑 작업한 거 그리고 후코 프로듀서랑 작업한 그 두 곡이 있거든요. 이걸 순서대로 들어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뭐부터? 너부터? 제꺼 먼저. 오. 요 후쿠랑 이게 이거 제목 얘기해도 되나요? 지금 가재긴 한데. 아, 네. 이거 가재면 설명해도 돼요? 아, 네, 네, 네. 약간 90년대 그 윤상 스타일 가요 있잖아요. 네. 그렇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 봤어요. 무표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제목도 약간 그런 네, 느낌이네. 네, 그런 느낌. 무표정은 약간 예. 후쿠오가 미리 가제를 정해서 그냥 아, 비트를 보내줬는데 원래 제가 노래를 했거든요. 네. 아 그랬어? 알겠고요. 안 되겠더라. 네. 그 네 오늘 주혜님의 이 보컬을 여러 곡 스타일로 들어보는데 이 아직 미발매곡 후쿠오와 함께 무표정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 진짜 네. 아니, 이거 진짜 좋은데? 몇 명 보고 있어요? 지금 141명 보고 어, 이거 진짜 좋은데? 괜찮아요? 아 처음 들어보신 거죠? 어, 진짜 좋은데? 나는 이거 연결해서 그 다음에 또 내면은 좀 좋을 것 같아 겨울에. 아 근데 이거 뒤에 기타 솔로 있었는데 생각보니까. 근데 이거 연결해서는 아, 이거 연결해서는 지금 위대한이랑 같이 작업을 한 곡을 들어볼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좋다 근데. 네, 아예 맞아 스타일이 달라서 네. 저도 위대한이랑 작업한 곡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이건 약간 제 보컬 스타일도 조금은 달라지고 근데 무드는 비슷하고요. 근데 좀 더 좀 어두운 느낌? 비트도 좀 세고. 그 지금 위대한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 채팅방에도 어, 있는데 그 네. 위대한이라는 그 정말 좋은 이름의 저희 친구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지금 점점. 지금 주혜랑 주혜님이 최근에 발표한 그 살비아의 프로듀서이기도 하고요. 네. 시티팝이 나인 게. 네. 네. 아무튼 네, 그 아까 그 질문에 있었던 위대한 vs 후쿠오 후쿠오 vs 위대한을 해결할 수 있는 요 미발매곡 하나를 더 들어볼 건데 이거는 제목이 없네요. 네 이건 아직 네. 안 정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제목 없는 요 위대한과 함께한 또 미발매곡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 내가 볼 땐 네. 여러분 둘 다 네. 좋은데 네. 이제 대현이는 내가 볼 때 방향을 아예 이쪽으로 잡았어. 네. 내가 좀 이지 리스닝도 잡겠다 그러면서 이런 바이닐 내면서
이런 좀 로우파이 근본도 가져가겠다. 근데 위대한은 아직도 멋을 부리네. 멋있는 음악이죠. 멋있는 음악. 좋아. 너무 좋은데 이제 후코처럼 마음을 확실히 먹지 못했어. 같은 또 에이플 타운이라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두 곡 다 좋은데 그리고 스타일이 좋아. 더 달라서 재밌네요. 근데 난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 여기서 느껴져. 저도 그래서 부를 때 마음가짐이 좀 달랐어요. 후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대한의 곡. 대한이 형께 훨씬 좋죠. 오, 표정 봐. 입꼬리 올라. 현주 형 전화 왔다. 아, 네. 여보세요? 아, 위대한 좋아해주세요. 아, 또 어글리덕은 또 위대한 편을 들고 있습니다. 전 둘 다 작업할 때 너무 좋았어서 이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네. 아무튼 이 최초 공개곡을 두 곡이나 보내주셔서 재밌게 들었고, 이게 어떤 스타일이든 되게 좀 그 잘 곡이랑 맞춰서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되게 보컬이 살렸다 뭐 이렇게 아까 남기신 분도 있고. 네. 반바지로는 네가 이겼네. 아, 근데 나는 주혜가 처음에는 되게 민망하네. 그 녹음도 해보고 할 때 되게 이제 얘는 쿠세가 없다고 했지만 아 되게 너무 재즈한 쿠세가 너무 있어가지고 아 되게 뭘까 내가 의도한 노래는 잘 맞아. 어렵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제가 녹음 디렉 할 때 그걸 되게 강요해요. 그 뽕을 빼라 해요. 근데 지금 같이 한 곡도 그렇고 계속 들어보니까 그게 되게 많이 없어지고 좀 이거저것 좀 다 잘하는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뻗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여러 스타일을 다 이렇게 잘 하게 된 뭐 비결이 있나요? 저도 그러니까 그게 진짜 처음이었고 뭔가 다른 사람이랑 협업하면서 맞춰가는 느낌을 이제 후코랑 하면서도 느끼고 그래서 그거를 막 내가 쿠세를 버렸다라는 느낌보다는 거기에 맞게 무드를 맞게 불러 봐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또 디렉도 옆에서 잘 해주고 그러니까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요청한 대로 그 음악에 맞게 부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진보 형님한테 배운 디렉 스타일이 있는데 옛날 SM에서 진보 형님이랑 곡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진보 형님이 진짜 계속 칭찬을 하세요. 이렇게 목소리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되게 아 좀 더 너무 좋고 계속 이게 들뜨니까 긴장도 확실히 풀리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데 되게 긴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배워가지고 그런 노하우가 있구나.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좀 채찍질하는 스타일인데? 채찍? 오마이갓. 네, 다음 거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런 우리가 거 너무 싫어요, 저는. 우리가 해볼 시간은 이제 그 퍼프데이님의 그 벌써요? 퍼프데이의 전화번호. 네, 그 전에 그러면은 주혜랑 같이 작업한 거 또 하나 그때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볼까요? 찾아서 있어요? 컴퓨터에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컴퓨터에. 왠지 부끄러운데요? 옛날 작년 작업. 재작년. 그거 뭐 들을 수 괜찮으시면 네. 들어도 좋을 것 같고. 찾는데 또 저거 네, 그러니까 좀 걸릴 것 같아요. 걸릴 것 이 컴퓨터가 지금 너무 다음에 또 듣기 많은 폴더가 있어서 네. 네, 다음에 듣고 네. 퍼프데이의 전화번호 진행해 볼 건데 네, 오늘 출연한 이 스페셜 게스트 후쿠 그리고 주혜님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이제 전화를 걸어서 전화 재밌겠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채팅창으로 물어보셔도 되지만 이 010 9397-8883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세 분? 세 분 받아보죠. 세 분 받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제가 컵을 못 보내드렸어요. 저희가 막 외부 스케줄이 많아서 네 그랬죠. 몰아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글리덕은 제가 저장해놨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시청자 비대면 데이트. 대현이 너랑 데이트하고 싶은 분이 있나보다. 혹시 후코한테 후코가 지지난번인가 나와서 네. 후코의 이제 여심 침략법을 보고 이제 여자친구를 얻었다. 아 맞아. 얻었다 웃기다. 네. 대박이요. 네. 성공했다. 연애 성공했다. 다 몸이 익혔다. 네. 다 용기가 없는 거지. 하면 진짜 됩니다. 카카오톡 음성통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장난 전화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걸고 끊기. 네. 네. 좀 더 기다려 볼까요? 네. 오늘 전화가 없네요. 어, 전화 왔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란입니다. 아, 본인 등판. 네. 반가워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연희동산은 위대한입니다. 네. 연희동산은 위대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 친구들이랑 다 친하잖아요. 아, 네. 네, 어떻게 뭐,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 언제 봤어요? 주에는 첫 번째 본 것 같은데. 오, 그거 언제 봤어? 저 대한이 안 보죠, 그랬어. 한 달 했어요. 대한이는 주회를 지난주에 봤고, 네. 대현이는 언제 봤어? 주회를요? 어. 촬영 때 보고 못 봤어. 그러면은, 위대한이 좀 더 본 지 얼마 안 됐네? 1대0. 코코한테 관심 있습니다. 아, 에? 아. 네? 네. 네, 어떤 관심이 있죠? 아, 그냥 음악 대금 동료로서. 정말 재미없다.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 웅코 언제 국밥을 같이 먹을건지. 아, 진짜. 뭐 어우, 진짜. 우리 언제 만날 거야? 진짜. 어, 너무 보고 싶다. 뭐 저만 가. 우리 갑니다. 언제 봐? 이거야? 언제 봐? 진짜 언제 볼까? 미리 안 달라고. 통화 소리 좀 키워달래요. 네. 네. 제일 키운 건데. 위대한 채팅창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에이, 네. 그냥 끊었어요, 제가. 네. 됐고. 박재용이랑 노천적이 뭐야? 안 돼. 박재용이랑 위대한이랑 그 좀 결이 다른 게 그 위대한은 모르는 척을 해. 모르는 척하고 아 재미없 저 재미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재용이는 do it.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서대문구 사는 백수인데요. 아, 백수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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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오늘 방송 보고 주혜님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진짜 충격 너무 좋아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일단 그 감성이 그 바이브가 국산 바이브가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와 진짜 이거는 스포티파이에서 네. 막 그 뭐 기반 라디오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외국 R&B 가수들 있잖아요. 네네. 그 느낌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게 네. 아, 진짜 바로 팔로잉 받고 구독 받았습니다 진짜. 아 근데 진짜 감동 받으신 것 같아요 말이 그냥 장난이 아니라. 네 뭐. 네네. 네 진짜 너무 좋고 네. 스토우님하고 한 같이 한 목표적 네. 그거 듣고 진짜 네네. 아 지렸습니다. 아 지금 홈쇼핑이나 대본 읽는 것 같다고. 지은이 알바 아니죠? 네, 알바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게 그. 좀 감정이 덜 느껴지거든요? 아 이게 제가 원래 좀 감정 절제를 좀 많이 하는 타입이라서 아, 네. 감정 절제술 받으셨어요? 제 건데 아 그리고 네. 좀 주인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후코님 같은 그런 남자 스타일이 진짜 정말 여심 공략에 딱 알맞춤의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면은 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그러면 장난치는 거 빼고 네, 네. 아, 왜 그건 왜 제하는데? 아니 솔직하게 요렇게 하는 스타일이 이상형이랑 잘 맞는지 제일 멋있는 아, 각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든 여성들의 마음을 대표할 순 없지만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후코는 정말 매력적이지만 그 침략 방법이 조금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아, 모든 여성들을 아울 수 없다. 아울 수 없다.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턱대고 따라할 수 네. 없다. 아, 그러면은 요 그 저기 뭐 백수님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질문 드리는데 주혜님의 좀 이상형 좀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와, 저 이상형 진짜 어려운데. 저는 뒷목이 약간 맨들맨들할 것 같은 오!
저 빼떼 타올로 막 이렇게 이거. 아 근데 그게 정확히 뭐야? 그러니까 약간 소년미라든지 일종의 그 순정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외모가 뭐 무조건 막 소년소년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네네. 얘기를 나눠봤을 때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외모적인 거는 제가 정말 뚜렷한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너무 그거는 개인적인 거 길어져가지고. 일단 외모적인 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걔가 얼굴 안 본다고 했어. 그럼 마지막으로 한다고. 네네. 이번에 그 후코님하고 후조인타운 찍으실 때 네. 정말 대본 없이 순수 리얼로 가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요. 후코한테 단 0.1초라도 설렜던 적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아... 아스톤이 좀 약간 실망이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감 한마디 한번 제가 또 확실한 스타일이라 또 기대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없다고 후코는 설렜어 안 설렜어? 저도 안 설렜어요. 삐졌다 삐졌다 하나도 안 설렜어. 맞아 네. 작업 동료 네. 그... 아 뭐야 전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문자로 문자로 전화번호랑 그 주소 남 이름이랑 주소 남겨주시면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작 소리가. 사랑해요. 나? 어. 어머 감사합니다. 전요? 네. 어 바로 왔다. 네. 홍대형 병원 좋은데 소개해줄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강식이? 아니요. 아 아니구나. 아니고요. 네? 강식이 친구요. 아 강식이 친구? 저기 그러면 강식이 친구 이름 뭐더라? 저기 아 생각 안 난다. 아... 네. 지금 질문하면 되나요? 네네네네. 그 마일드다운 시티 바이닐 나온 거 네네. 그 홍대 카페에서 허브스토어 하기로 한 거 뭐 심하이 된가요? 나가리 된 건가요? 아이 일본 말 쓰면 안 되죠. 파워스토어 팝업 행사 하기로 한 거. 에이 코로나 때문에. 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네, 네. 그래서 아쉽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네이버에서 웬만하면 새 프로젝트에서 구매를 하려고 네이버에서 쳐봤는데 사실 새 프로젝트 그 스토어는 안 나오고 예스24나 다른 판매처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S24에서 네. 되게 잘 팔린다고. 네. 이거 찾기가 어려워요. 새 프로젝트 그 스토어를 네이버에서. 아. 그래서 자,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네. 문자로 주소랑 성함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좀 더 보여줘. 아, 저는 개인적으로 받긴 했는데 오늘 저도 이제 서포터하는 의미에서 살라고 웬만하면 새 프로젝트에서 살라고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강식인데요. 시기. 안녕하세요. 네. 네, 저기 위키자. 나무 위키자. 오늘은 진짜 질문 있어서 전화했어요. 네, 뭔데요? 아, 저기 주혜님. 네. 저기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오. 제가 저번에 스포님 라이브 때도 물어봤었는데 그 주혜님이 그 왓츠사인 노래 부르셨잖아요. 네네. 여보세요? 네네네. 아 듣고 있죠? 네네네. 아, 되게 목소리가 듣다 보면 전 처음에 그 주혜님이라고 주혜님이 부른지 모르고 들었는데 전 주혜님이라고 절대 생각 안 했는데 목소리가 엄청 중성적이라서 어, 이 사람 뭐지? 하고 근데 주혜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보컬 그 톤이 좀 의도된 건지 아니면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나온 건지 좀 궁금했어요. 아 특히나 What's Your Sign 불렀을 때는 진짜 뭔가 어떤 거에 딱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 없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나온 거라서 그래서 제가 원래 목소리가 되게 중성적이기도 해서 그런지 그게 더 오히려 잘 자연스럽게 묻어나온 것 같아요. 제 실제로 그 별도의 디렉팅 주신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궁금했어요. 네네 맞아요. 별도의 디렉팅은 맞아. 그 곡이 특히나 별로 없었고 오히려 되게 작업할 때는 빠르게 쉽게 작업하고 녹음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음정이 되게 잘하는 게 제가 보컬 춘 해보잖아요. 마지막에 프로서가 해보면은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건들 게 없거든요. 주혜가 진짜 노래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춤적인 면에서 방금 난리 났어요. 지금 허벅지 때리고. 아니요. 제 허벅지 쳤어요. 제 허벅지. 착각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아, 지금 허벅지 너무 맨살이어가지고 네. 못 치겠네. 바지 좀 내릴게요. 다음부터 긴 바지 입고 나오셔야 되겠네. 네, 강식님 감사하고. 네,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전화가 다운돼 있다고요? 다 주혜님 궁금해서 전화를 했네. 어머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다 뿌듯합니다. 네. 통화는 여기서 마치고 네. 여기 지금 노래 얘기가 나왔으니까 What's Your Sign을 한 잠깐 좋아요. 듣고 이제 마무리로 가보겠습니다. 선주경 전화 왔다. 선주경 여보세요? What's Your Sign? 코코한테 질문이 있다고요? 한테 질문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죠. 네. 기대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반바지와 그 목 늘어난 티셔츠. 힙합이죠? 네.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노래 들을게요. 네, 노래 듣겠습니다. 네. 쿠오 피처링 주의 What's Your Sign 들으셨고요. 네. 네. 퍼프데이의 전화번호는 여기서 마치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안 그래도 제가 네. 요새 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웨이트를 이제까지 제대로 해본 적 없는데 웨이트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헬스장 저기 그 직원한테 배웠어요. 아, PT 받으세요? 아니 그냥 OT 받으러 오라 그래서 OT를 기구 받았는데 활용법 같은 거? 기구 활용법을 배웠는데 이게 아는 거랑 모르는 거 진짜 다르거든. 아, 느낌이 빡 오. 장난 아니야. 네, 네. 그래서 나 지금 여기랑 여기랑 지금 알베겼어. 아, 갑자기 자랑해? 왜? 아 그래서 기분이 좋아. 아. 짐 다닌 게 기분 좋으면 축하드리고요. 기진님 허벅지 강해 보임. 네, 저는 네. 아, 네. 파운 연애하다 놓치지 마. 파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연애야. 네, 네. 여러분 이제 저희 상처인데 슬슬 네. 내일 꼭 봐주세요. 후진타운. 후진타운.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뭐 채팅창에 질문 있으시면 조금 남겨주시면 한 서너 개 맞아요. 얘기를 해보고 뭐야?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는 방법 이런 거는 이제 그만 해보기로 제가 결심을 해서 50회 특집 네. 다음 주는 네. 기대해 주세요 일단은. 아, 네. 50회 특집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네. 솔직히 남심력이 저희가 열심히 준비는 해보겠습니다. 후쿠오 모자 90호 쓰는 거 사실인가요? 90호면 사건 아닌가요? 저 군대 베레모 59호 썼어요. 나도 59. 오. 50 이거 맞지 않아 그러면? 맞네. 딱 맞네. 애플뮤직에 후쿠오님 검색하면 뜨는 사진 진짜 후쿠오님 맞나요? 아 저 바꾸고 싶어요 형 이름. 뭔데? 뭔데? 그 What's Your Sign? 낙원상가. 아 낙원상가 막 잘. 후쿠오케 묻습니다. 브론즈와 제이슨 중에 누굽니까? 질문자는 제이슨 리 뮤직입니다. 네. 스트레이트 업. 네, 트래비스 컷. 와, 오늘 소 버니. 트래비스 컷 노래 너무 멋있어. 네, 형 갈라요, 제이슨 형. 주애님 싱글 외에 앨범 발매 계획이 궁금합니다. 바이닐도 하는데. 뭐 앨범 발매 계획이요? 같은 게 있나요? 네. 지금 또 싱글 준비하는 것도 있고 네. 또 그냥 되는 대로 지금 뭔가 계획을 해보고 있는데 네. 더블 싱글도 계획하고 있고 그 뒤에 또 EP도 다른 분하고 또 작업하는 EP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올해 뭐 나올 계획으로 지금 작업하고 네, 있어요. 거의 올해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여심 저격 말고 남심 저격 하는 방법 알려줘요. 남심 저격 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진빔 너가? 네. 네. 그 남성분들이 그래도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강한 약간 인상이 세도 결국은 그러니까 거기서 귀여움을 좋아하고 반하게 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진빔 마실 때도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남성분들이 머리 쓰담고 싶은 귀여움 줄 수 있어서. 자, 다음 질문. 포코 곰 같아서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우 쉣. 포코는 서두가 길어요. 그런 게 뭐네. 네네. 왜 저럴까? 여기서 나오는 말을 치신 거야. 모자란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GS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각 연애할 수 있어. 분위기 술라. 아까 GSS 아까 위에 주혜님 공연 하실 계획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저 너무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근데 후코랑도 너무 같이 하고 싶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만 풀리면은. 바로 하겠습니다. 원래 마철사인 나올 때 밴드 셋을 하고 하려고 진짜. 맞아요. 그리고 요번에 우리 스타게이트 나올 때도 해보자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또 지금 공연이 하는 거 자체가 위험하니까. 마동석님 늦었다고. 오랜만에. 오랜만에 많이 보이시는 마동석 형님.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꽤 많은 분들이 아직도 130분이 저희 방송 마지막까지 남아서 시청하고 계신데. 네, 뭐. 두 분 다 뭐 제 앞으로의 계획을 살짝 말하긴 했지만 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뭐 드릴 말씀이나 이런 거 한 마디씩. 먼저 해. 아, 마무리예요, 형? 네. 아쉽다. 아쉬워. 더 하고 싶은데. 제일 마무리 하자면요. 요즘 코로나라서 울적하신 분들 많은데 진지하게. 주변에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은 위로 받는 것도 좋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혜님도 뭐 한마디. 저는 코코랑 같이 나왔지만 아무튼 즐겨보는 애청자로서 또 네. 같이 되게 보면서 에이플타운 그 팬분들이 되게 멋있다고 많이 느꼈었거든요. 왜요? 멋있는 어떤 일단 부분에서? 멋있는 분들의 음악 멋있는 음악을 멋있다고 알아주는 분들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같이 소통하려고 하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멋진 에이플타운 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자주 뵈요 주혜님이라고 루팜도사님이 하시는데 저희도 이렇게 뭐 또 신곡 발표 있으실 때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또 음악 얘기도 하고 또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네, 진빈도 같이 마시면서 즐거운 주에는,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에는 천사 같다 그러는데 전 총각 뭐 있어요. 원하는 대로 된 거 아닌가요? 근데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 그녀는 천사 같아.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그녀는 사탄이야. 이런 거 아세요? 뭐, 좀 더 나쁜 매력 있는 느낌. 그녀는 사탄이야. 이런 느낌. 자, 다음 질문. 오늘 아까 제이슨 리 형이 후코는 서두가 길어요라고 계속 남겨주셨는데 그게 머리를 남네요. 근데 되게 잘 맞아서 또 제이슨 형이랑. 네. 오늘 하늘한 여름. 네. 힌트 때문에 더 총각 같아요. 주에 이행시 주고 싶다는데요. 아 주고 싶어 애정. 어머 미쳐. 네. 그거밖에 안 돼? 그럼 너가 해봐. 해봐. 운 띄워볼까요? 주. 주에 아직도 내가. 에로고요. 아, 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았어요. 네. 건강이 안 돼요. 난 내 여자니까 있거든요. 네. 다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여기 충격에 입을 막고 있고. 평단하시면 안 돼요? 아 저는 마지막 곡을 틀면서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 해볼 건데요. 네, 마지막 곡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자렌의 데자뷰를 들으면서 너무 좋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고. 네, 그 자렌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음악. 네.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해주신 후쿠오 그리고 주혜님 목요일 저녁 6시 네, 네 공개되는 이 뉴띵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요거랑 관련해서 내일 그 후스인타운 영상도 올라가고 라이브 영상도 올라가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 또 퍼프데이님 디리님의 여름 안에서 요 7인치도 구해서 많이 들어주시고 다음 주에 화요일 10시에 있을 저희 50회 특집 그리고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윤호 형 그 네. 나우 저기 네이버 나우 AO믹스 디제잉 네. 그리고 50회 그 특집은 기대해 주시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네. 또 에이플타운이 네.
그 에오믹스 코너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자렌의 데자뷰 들으면서 갯밴드 방송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갯밴드 음악 많이 들어주시고요. 다음 주 아마 첫 곡은 갯밴드의 형편이에요. 네, 음악을 그럴 수 있지. 아, 모를 수 있지. 멍청하니까.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